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희 신엄마예요. 어, 신엄마이시구나. 제가 알기로는 근데 첫 번째 신어머니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저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엄마 찾았어요. 아,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번째 어머니와는 좀 인연이 되진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어머니. 그럼 그렇게 가게 된 사연이 조금 있었었나요? 처음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인간을 못 믿겠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때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제가 이분을 믿고 가도 되겠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신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어머니가 모셨을 때 처음 이제 명신도련 선생님이 이제 제자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그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처음에 봤는데 명호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신에게 받은 명호가 명신도사예요. 근데 우리 제자는 명신도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제가 조금 깜짝 놀랬죠. 이게 무슨 신의 인연인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인연을 잡게 됐고 지금 하여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그런 제자죠. 말 되게 잘 듣나요, 선생님 말씀? 이 이제 모든 애동 제자들이 보면 먼저 욕심을 먼저 내거나 보여주는 거에 또 급급한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직해라. 너 무당 한 해 두 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너 죽을 때까지 이 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 개를 가르쳐 주면 한 10개, 20개는 알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즘에 되게 스토리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백만 무당 시대라는 말도 있는 방면에 길을 잃은 애동 제자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제자를 낸다, 무당을 낸다, 제자를 낸다 이런 걸 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신줄이 다 있는데 무조건 우죽순 제자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걸 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가리 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길 잃은 이제 제자님들이 자꾸 인연이 되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의 문을 열면 강하게 태송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신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리 제자님들을 많이 제가 받아서 인도를 많이 해줬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의 길이라는 게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롭다면 굉장히 외롭고 외로운 길인데 이 외로운 길 방황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내 이 신의 가족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선생님과 인연이 떨어지신 분들 힘들다 이렇게 가는 길문이 막히시는 제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엄마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앓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기도도 해보시고 신의 가족들 다 만드셔가지고 올바른 길, 바른 길, 중생 구도할 수 있는 바른 제자, 옳은 제자 되셨으면 좋겠어요.